1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예, 좀 더 상황을 보긴 봐야겠지만 적당히 이거 압박을 좀 그냥 서포터 죽으면서 할 생각인 것 같거든요. 네, 저 라인을 밀고 있습니다. 요새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맞아요. 자, 이럼 이거 좀 의심을 하나요? 의식을 해야겠죠? 자, 바우트가 들어갈 준비! 3렙! 둘 포커싱 해야 돼요. 자, 불 들어오고! 불! 들어와서 불! 불! 한 방! 광동브릭스! 아, 이렇게 3렙이 딱 찍혔어요. 예! 렐렉톤이 이렇게 라인 힘차게 밀어놓은 거 의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한번 약간 응징하겠다! 너무 깊다! 예. 잡으면 안 돼요! 이거는 잡을 것 같죠? 예. 이거는 깔끔하게 예, 무리 없이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레이서도 한번 죽긴 했지만 갱플랭크가 뭐 지금 당장 라인전 구도를 역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정말 시원하게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와서 글쎄요? 어떤 비교요? 글쎄요? 오히려 앞으로 들어와서 네, 우와! 불! 아니 뭐야 이거! 난리 났는데요! 들어가서 바우트도 니달이 한입 야! 오! 바우트 니달이 그냥 뭐 못 잡아도 돼요. 못 잡아도 상관은 없죠. 네, 루스터가 9까지 써줬는데 이거는 광고에 떠 이득 본 거거든요. 와, 안 깨져. 네, 불타몬 오늘 장난 아닙니다. 시작부터. 그래서 탑 한 번 더. 한 번 더 가보자. 전멸 없잖아. 이번에는 당신이 있긴 네. 있어서. 그래도 감미로운 자장가까지 뭐 잘 뭐 활용을 해보고 싶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진심인 것 같은데요. 잘 자요. 재우고 강진 데미지가 이러면 나옵니다. 하면 어딘가에서 걸어서 승부해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요. 예상 못하고. 이거 코르키 무빙 봤을 때는 예상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첫번째 검이 안 들어가고 이러면 여기 대가를 이러면 대가를 받아라. 대각선의 복신. 이러면 여기 그래도 잘 자요. 잘 재우고 예. 찍어주고 사랑해. 안 나오네요. 갱플랭크가 또 3일체 안 나온 타이밍에는 힘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데미지가 좀 부족했었고 네, 후면 쪽으로라도 뭔가 공략할 수 있나요? 자,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떤 걸 하더라도 광동이 잘 받아치고 있었고요. 진행시키나요? 진행시켜! 보내요! 후면 모이게 들어가서 진행시켜! 데미지가 나왔습니다! 시켰어! 그리고 랜서! 여기도 있나요? 강신 없잖아! 강신 없어요! 강신 없어요! 그리고! 와! 갑자기 분위기! 예, 미드 쪽에 공세가 바로 쏟아진 것 같긴 한데! 네! 와! 자, 전멸! 네! 자, 그리고 미드에 미드 타운데 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바텀 쪽에서 그래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 속에서 킬 포인트 두 개를 가져왔다는 게 꽤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화 전멸 둘 다 했을 때는 자야가 기본적으로 생존기도 좋다 보니 한 방에 잡아내는 건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자, 형신! 세 명! 왔습니다! 라인크즈 와서 타워 깨면 여기 양자폭발! 와! 할 수가 없는데요? 타워의 킬을 슬슬 하나 생명! 예, 저 속도를 올려줍니다! 쏠쏠하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광동도 그래도 미드도 먼저 밀었고 드래곤 리스텍이니까 봐야겠죠? 그렇죠.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잠시만요. 아! 화력 조합이라 예! 아니, 사라져요! 못 잡을 수가 없죠? 예, 못 잡을 수가 없네요. 아, 여기서라도 레오나! 때려주는데 레오나도 살아나가 딱딱하죠. 전투 중이지 않을 때 체력이 좀 차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유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레인서 자 물리지만 아직 강친 있고요. 아래쪽 이번에는 돌아온 거야. 돌아왔고 그리고 레오나 자 그리고 레오나 완전 폭발이 없어가지고 네. 바로 반경하기 좀 애매해. 근데 루어가 완전 강신사거든요 지금. 네 이게 강신이 켜져 있을 때 나오는데 그렇죠. 오히려 커리티 불어줍니다. 커리지도 전달했으니까 드래곤 먹을 수 있나요? 드래곤을 가져가니까 마무리! 먹었어! 마무리! 마무리가 됐어요! 서로 그리고 배시공! 우와! 맞았죠! 맞았어요! 청아! 그러면 연계! 우와! 하나 생명! 아니! 60명 하나 생명! 우와 또 나왔는데요? 흐름이 좀 넘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순간부터 광동브리스가 계속 얻어맞고 있고 기분 나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자, 다른 쪽에 집중 이득을 좀 봐야 되는데 장을 좀 피해주면서 오히려 물어주고 포탈 테레 그리고 텔! 끝까지 싸우면 돼. 여기서? 끝까지 싸우면 돼. 끝까지 싸우면 돼. 또 재고! 끝까지 싸우면 돼! 공격 공격! 다시야!
한번 서걱서걱 서걱서걱 들어가면 그냥 1도 양다. 들어가면 바로 그냥 예 베어버리고 옵니다. 제대로 들어가서 바론까지 호응도. 아 이거 바로 나가면 진짜 광동프릭스 힘들어지네. 예. 여기서 대응은 좀 해줘야겠죠? 싸워야 됩니다. 거리지! 이거 주면 안 됩니다! 거리지! 거리지! 그런데 뒤로 와서 재워주고 잘 자요? 네. 한타! 전투더라? 전투더라? 전투전화 있네요? 전투전화? 이렇게 싸웠고요. 네. 이러면 바우스를 못 잡아! 그리고 싸움을 잡아! 그리즐리!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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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라 명확하게 저 차 시동 걸었어요. 시동 제대로 걸었습니다. 멈출 줄을 모릅니다. 다 밀어버립니다. 싹 쓸어버립니다. 어 드래곤은 일단 드래곤. 방금이 먼저 쳐요. 자 LC가 또 화살을 쏠 수도 있는 거고요. 너희 우리 바로 퍼프 누르고 있는데 루어가 약간 아벅시야. 아벅시야! 맞짱 뜨고 싶어. 또 맞았어요. 어 예. 여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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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갑니다! 후렴! 이러면 후렴 빠지고 어 이게 타이틀 끝까지 되나요? 자 그래도 여기서 울로턴 잡았습니다.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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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났어요. 우와! 하나 생명!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냥 무빙인데요? 빵! 아니 그리즈리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잘 싸운 거야? 그리고 또 뾰로로 갈게 또! 이거 시간이 이게 아니라! 그리즈리! 오늘 완전 캐리 머신입니다. 어? 자야가 갯플랭크 화약통에 좀 헤맬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예! 저 예언 같아요? 어?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우와! 야 저! 우와! 이런 식의 마무리를 당하면 진짜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입장에서 허무해지거든요! 야 게임차 재밌게 한다 이런 얘기 입에 정말 계속 나올 겁니다! 광동 프릭스 승부수 좋아요. 자 바로 한번 두드려봅니다. 하지만 왠지 입에 대기였고 이거 한번 싸움 승부수를 띄우는 느낌인데 예 오히려 본인들이 갇혀서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운드 오히려 빠지고 아니 근데 저기 이렇게 예, 광동 프릭스 아 이거 빌리 없는데 완전 초대박인데요? 아 잠깐만요! 잘 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 생명! 아니 한 명 줬는데요? 네 명이 자요? 그러니까 전차가 진격하는데 저지력이 1도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네. 전차는 원래 저지력으로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이러면 벌써 이제 미드 뚫고 경치 3팀 2분! 이거 못 막을 것 같죠? 지금 랜서 혼자서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끝난 것 같은데요? 자 이미 뭐 만꿀차이고 라칸 12초인데 라칸 나왔죠? 막을 수 있는 힘이 없... 아 힘도 없잖아요! 미니언즈요 미니언! 이 친구도 뭐 장난감이죠? 미니언 하나! 하나! 아, 대포 남았어요! 예. 이런 대포 있을 때! 네 대포가 있으면? 이러면 타워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네. 미니언 그렇죠. 있으면? 와 결국 이렇게 와. 오늘의 첫 번째 세트의 주인공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바로 하나 생명입니다! 최죄! 멋진 역전승을 만들어내면서 초반 다소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었던 하나 생명이 경기를 잘 풀어나갔습니다! 와 하나 생명 분명 초반에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조합 강점은 중후반 운영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성장 기대치가 높은 챔피언을 다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버티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한 차례 몇 번 이기면서 게임을 완벽하게 뒤집었습니다. 그렇죠. 감독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광동 프릭스가 중반부터 운영해서 많이 밀리다 보니까 자꾸 사이드에서 챔피언 잘리고 그런 모습도 나오고 타워도 밀리고 그런 모습도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역전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번 그래서 이번 경기 POG 궁금해지는데 POG는 누군가요? 바로 그리즐리 릴리야. 당연히 받을 만하죠. 와, 골드 차이가 거의 뭐 게임 끝났을 때 5천이네요. 와, 상대도 800. 네. 와. 그런데 DPM도 네. 800을 넘겨버렸고요. KD 뭐 당연히 뭐 최고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단한 기량을 네, 보여줬습니다. 사실 배픽상에서 뭐 세주안이나 마오카이 같은 쪽으로 가면서 무난한 선택지도 있었는데 맞아요. 릴리아를 선택한 만큼 고점을 본인이 잘 증명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면 다음 세트에서의 배픽도 정글 싸움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당연히 그리즐리지 라는 우리 팬분들의 반응 또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세트를 기분 좋게 하나 생명이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경기까지 상대에게 주면 안 되는 광동 입장에서 어떤 변수 카드를 꺼내올 수 있을까요? 저희는 2세트로 잠시 후에 돌아오자.